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 털선 여러분들. 아유, 어서오세요. 오늘 방송은 피드백 방송이고요.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자유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 피드백 받고 싶었던 그림들 그냥 다 싹 다 받으니까 오늘 준비해온 사람 다 메일 쓸 준비하고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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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제는 오늘 끝나고 알려주고요. 오늘은 주제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냥 모든 그림 다 봤습니다. 자유주제예요. 씨발! 뭐야 이거! 잘못 눌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중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교육자 신분은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학원 선생님이긴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스무 살 때 20대 초반에만 그 학원 선생님이었지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실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 더 훨씬 나은 가르침을 드릴 수 있겠죠? 아, 안녕하세요. 준비 다 해오셨나요? 오늘 자유주제인데. 아유, 어제는 그 좀 뭔가 제가 텐션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방송이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텐션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진한 가르침을 드리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 미술학원의 대표 원장님 젊은 버전 같아요. 지금 제 스타일이 좀 원장님 같은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 오늘은 됐으면 좋겠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은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다 준비해 오셨죠? 자, 오우 씨발, 이거 정리를 안 해놨네. 오케이. 자, 여러분, 저도 절묘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잠시만요. 제가 이 컴퓨터 시계가 인터넷으로 이제 원래 그 시간 맞춰놔도 한 2, 3분 좀 느리거든?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9시 3분이거든요? 제가 메일 주소를 띄워드릴 건데 메일 주소 띄워드려도 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메일 주소 띄워드려도 보내지 마시고 제가 몇 시 몇 분에 보내라고 딱 말을 하면 그때 보내시면 됩니다.
몇 시 몇 분이라고 딱 말을 하잖아? 그럼 그때 보내세요. 뭐야 저 새끼. 자, 아무튼 9시 4분이거든요? 뭐 매일 쓸 시간도 있고 양식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양식 꼭 지켜서 하세요. 양식 피드백 신청 가이드 읽으시고 양식 지켜서 하세요. 지금 9시 4분이니까 9시 15분 딱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써놔야지. 9시 15분이 되면 보내세요. 자, 메일 주소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내시면 안됩니다. 9시 15분 되면 보내세요. 에이 에드찬! 하이 에드찬! How are you? How about your day? 짠짠짠짠짠. 아직 주제 없습니다. 아이, 그 주제 받는 건 어제였고요. 오늘은 주제 없는 겁니다. 오늘은 주제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보내시면 됩니다. All good fine. 하. 하하. 아, 손끓인 당연히 가능하죠. 손끓인 당연히 됩니다. 저녁밥 잘 먹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농사를 하는데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그 옥수수 랑 밥이랑 해가지고 옥수수 밥 해먹었어요. 옥수수 밥 해먹었어. 진짜 맛있더라. 아, 너무 떨리시나요? 이완성 그림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완성된 게 좋아요. 왜냐면 제대로 된 피드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15명 봤습니다. 장수 제한은 없긴 한데 제가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몇 장만 뽑아서 해요. 장수 제한은 없긴 한데 제가 딱 필요하다고 싶은 것만 뽑아서 합니다. 아, 지금 보내지 마세요. 누가 보냈어 방금. 수위 제한은 당연히 있죠! 19금 안 돼요, 여러분! 박진님의 털선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내 앞에서 털선 쓰고 있잖아?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해? 내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털선 쓰고 있잖아? 바로 그냥 뒤통수 잡고 그냥 머리로 그림 그리기야. 야, 이 개새끼야! 누가! 누가! 이렇게 이따위로 선을 그리래 개새끼. 혹시 메일은 다음 메일로 보내야 하나요? 아, 그 주소 저기로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 네이버 메일이든 지메일이든 구글 메일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들이 딸이 있잖아? 내가 나한테 딸이 생기면은 정말 잘생긴 딸로 키우고 아들이 생기면 정말 예쁜 아들로 키워야지. 아들이 불쌍하다고? 아니? 야, 세상이 미소년으로 키워주면 얼마나 이 세상을 살 때 행복할지 알아? 미소년으로 크면?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미소년의 난 분명히 진짜 어릴 때 존나 미소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2차 성징 오면서 역변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막 어릴 때부터 이제 얼굴 안 커지게 하는 막 헬멧? 얼굴 안 커지게 하는 교정기? 이런 거 어? 이런 거 해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규리님 아이고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나 진짜 어렸을 때 머리 안 커지게 하는 그런 교정기 같은 거 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막 뒤통수 제가 납작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자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게 할걸. 짱구베개 쓰게 할걸. 우리 엄마 아빠는 짱구베개 쓰게 하겠지. 왜 나 이렇게 그냥 바닥에 자게 할 거야? 저 어렸을 때는 진짜 그냥 탤런트급이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그냥 그냥 아역 배우급이었어요. 존나 잘, 존나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역변함. 너무 슬퍼. 애기 때 다들 이뻐요? 그건 그래요. 제가 저희 그 유치원에서 여자애들이 저 맨날 저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유치원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 맨날 졸졸 따라다녔는데.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나 근데 나 진짜 나 고등학생 때 존나 상처 있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아, 중학생 때다. 중학생 때 이제 제가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반 여자애가 그 수레쉬로 내 얼굴 비추면서 와 진짜 못생겼다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나한테 그 지랄을 한 걸까 존나 기분 나쁘네. 생각할수록 내 얼굴 비추면 와 존나 못생겼다 이러는 거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씨발. 지가 더 못생긴 거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거 좋아하는 애한테 질투한 게 아니라 그냥 걔는 절 싫어했어요. 되게 내가 되게 눈꼴 싫었나봐. 막 나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한테 막 시비 걸고 막 냄새 난다고 하고 못생겼다고 하고 왜 지랄인지 모르겠어 씨발년. 나 그때 존나 상처받았어요. 나 저 개찐따였거든요. 그래, 고백으로 혼내주시지. 아, 그러게, 고백으로 혼내줬어야 했다. 맞다. 고백으로 혼내줬어야 했다. 3분 남았습니다. 내가 고백으로 혼내줬어야 했다. 내가 개찐따가, 어? 고백하잖아? 그러면은 자기 수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를 모두에게 알게 해주는 거지. 자, 모두가 있는 앞에서 고백해야 돼. 따로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있는 앞에서 고백해야, 이제, 걔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내 수준으로 낮추는 거지, 걔를. 최성윤, 요망하니야. 너만 아니었어도 영문이는 내 건데. 미친 새끼인가? 근데 만약에 봤잖아? 고백을 봤잖아? 그러면 진짜 거기서 끝나는 거야. 뭐지? 그 고백을 안 받아주면은 진짜 뒤로 뒤로 수근수근 정도로 이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뒤로 수근수근 하는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고백을 한데 봤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찐따커플 되는 거야. 걔도 그냥 내 옆에 이렇게 딱 착석하는 거야. 그냥 찐따커플 되는 거야.
1분 남았다 얘들아. 1분. 박진님, 저 박진님 영상 보고 있으면 친구가 얘 이상한 거 본다고 놀려요. 친구도 집에서 몰래 보고 있을걸요? 얘들아 1분 남았어. 1분. 1분. 1 minute. 1 minute. 야, 15분이다. 보내라, 보내라, 보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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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여기까지. 아유,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 달도 감사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아, 내 컨디션 오늘 괜찮습니다. 자, 몇 개가 왔나 볼게요. 일단 150개 넘음. 일단 150개 넘었어. 그 잠깐 몇 초 만에 150개 넘음. 이 중에서, 얘들아, 이 중에서 15명이야. 150개 중에 15명 뽑으니까 딱 10%임. 확률 10%였다. 근데 생각을 해봐. 10%면 꽤 높은 거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 복권 지를 때 10% 확률로 당첨이다? 하면은 그냥 바로 질러야죠, 그냥. 10%면 나쁜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나도 복권이나 좀 한번 좀 만 원, 2만 원씩으로 좀 해보고 싶긴 하다. 맨날 1,000원, 2,000원만 해봤는데 만원, 2만원을 하여서 좀 확률을 높여버리고 싶네. 그 스피또 같은거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쓰면은 그래도 언젠가 한 10년, 20년 안에 한 번쯤 당첨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아이고, 새끼들아. 양식을 왜 이리 안 지키는 것이냐? 양식을 왜 이리 안 지키는 것이야? 양식을 왜 이리 안 지키는 것이냐? 양식을 왜 이리 안 지키는 것이야? 어, 이거 입시미소라는 친구네? 이 친구 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와, 진짜 옛날 생각나네, 진짜. 일단 이렇게 세 장 보내셨는데, 와, 잠시만요. 오, 저 지금 너무 추억 돋아요. 저 지금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 입시 미술 할 때. 오, 옛날 입시 미술 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분의 사연을 읽어볼게요. 만약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에 칸만화 상황표현, 이게 칸만화 상황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켓을 그리셨대요. 제가 지금 한해고를 지망하고 있어서, 한국 애니고등학교 한해고를 지망하고 있어서 학원을 1년 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컴 그림은 괜찮은데 손 그림이 너무 힘들어요. 낙서로 휠릭 갈기는 건 잘했는데 막상 마음 잡고 그리다니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본의 칸만화 상표 정도의 퀄리티를 4시간 안에 완성해야 되는데 무려 9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지금 이거 두 개가 9시간이 걸렸어요. 어, 잠깐만, 심지어 얘는 그렇다 쳐도 얘는 채색도 안 돼 있네? 채색도 안 되는데 9시간이 걸렸다고? 조금 큰일 났는데요, 이거는? 특히 스토리 짜는 거랑 상표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대충 스토리 짜기 1시간 30분, 칸만화 러프 30분, 칸만화 완성 3시간, 상표 4시간이 걸렸습니다. 뭐야? 애니고 시험은 상황표현이랑 칸만화 둘 다 하는 거예요? 설마? 칸만화 상표 두 개를 4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야? 두 개를? 왜 두 개 합쳐서 9시간 걸렸다고 찡찡대시지? 아니, 두 개를 4시간 해야 돼요? 설마? 두 개 4시간 나도 못하는데? 헐, 진짜요? 네네 라고 하시네?
두 개를 4시간에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와, N29 존나 빡세다. 진짜 개빡세다. 어떻게 이걸 4시간 안에 두 개를 해야 돼? 원래 보통 상황표 4시간, 칸만화 4시간 이렇게 시험 보거든? 너무 빡센데? 물론 하라고 하면 못할 건 아닌 게 그냥 퀄리티 그냥 싹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 두 개 아니에요. 저기 있네. 저분이 보내신 분인가 봐. 아, 두 개 아니에요. 이분이 두 개 시험 보는 것처럼 말해놨네? 그래, 이거 두 개를, 씨발, 4시간에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기계도 아니고. 빨리 고퀄리티의 완성작 내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학원이 멀어서 특강 끝난 뒤에는 혼자 그림 연습하고 싶은데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또 저는 수채화는 채도가 낮은 게 좋아서 일부러 조금 낮게 그리는데 고치는 게 좋을까요? 수채화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야, 4시간 안에 4시간에 두 개 한다는 거. 4시간에 한 장 말고 4시간에 두 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신적인 상담인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부끄럽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 제 그림이 너무 못나 보입니다. 제가 자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그림을 사랑해주는 건 저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왜 나는 제만큼 잘 그리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 시험 공부한다고 그림도 못 그리고 손도 점점 느려지는 것 같고 해서 고민입니다. 학교 꼭 합격하고 싶어요. 지금 제 수준과 더 공부해야 할 점, 지금 있는 문제점들 시원하게 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거 제가 살짝 옛날 입시 선생님 빙의해가지고 좀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분이 스토리 짜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이건 그냥 미친 거예요. 이거 뭐지? 스토리 짜서 스케치까지 해서 1시간 30분도 아니고 스토리 짜는 데만 1시간 30분? 러프 30분? 칸만화 하는데 완성 이거 선 따는 거 3시간이라고 하셨거든? 이거 그냥 미친 거야. 이거는 스토리 짜는 1시간 30분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나 여기서 포기할게요 이거예요. 나 오늘 여기서 학교 안 들어갈 거고 여기서 그냥 낙서 좀 하다가 집에 들어갈게요 이런 뜻이에요. 스토리 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원래 칸만 할 때 최소 30분 넘어가는 순간 좀 위태해지고 1시간 넘어가는 순간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스토리 같은 건 30분 안으로 짜야 돼요. 웨턴 작가 하시는 분들도 자 일주일 작업 루틴을 4시간으로 잡아서 한다고 합시다. 일주일 중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콘티를 짜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이틀이라고 치면 약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 그 정도죠. 4분의 1 정도예요 분명히. 하루에서 이틀 사이면은 4분의 1 정도가 콘티를 짜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스토리 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4시간 중에 1시간이잖아. 그러면 이 4시간 중에 1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그 뒤에는 다 밀리면서 완성까지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웹툰 작가도 똑같아요. 이틀을 넘어가는 순간 완성에 도달할 수가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건데 시험 보는 도중에 세이브 쓰겠어요 이런 거 못하잖아. 세이브 없잖아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끝을 내야 돼요. 어떻게든 이게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만약에 스토리를 못 짜, 스토리가 진짜 약점이야, 그러면 그림으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저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저는 스토리가 약해서 그림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이었어요. 저랑 같은 타입이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스토리 레파토리를 정해둬요. 그냥 무조건 거기에 끼워 맞춘다고 하면 돼.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조건 엔딩이 지구 폭발이야. 무조건 초능력이 생겼다? 마지막에 지구 터져. 초능력을 쓰다가 막 지구가 터져.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무조건 엔딩만 정해두면 그 중간은 채워져요. 어떻게든 채워집니다. 레퍼토리를 정해두시고 하면은
스토리 짜는데 한 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좀 적응이 돼서 좀 이걸 자야대로 하게 되면은 30분 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스토리 짜는 것. 지금 스토리 짜는데 1시간 반 걸린다는 건 지금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칸마나 러프 30분. 스토리 짜는데 이게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칸마나 러프 따로, 스토리 짜는 거 따로. 이게 진짜 개문제예요. 칸마나 하는 도중에 러프를 따로 한다! 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 짜면서 그냥 러프 그리는 거야, 그냥. 아니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토리 짜면서 러프를 그리든가, 아니면 스토리 짜는 거를 20분 안으로 줄여요. 스토리 짜는 걸 20분 안으로 줄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종이 한 장 주잖아.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뒷면에다가 존나 러프하게 그려. 막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막 존나 러프하게 그려. 어떻게 할지 막 존나 러프하게 해. 이런 식으로 스케치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진짜 개러프야.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이거 20분 안으로 끝낼 수 있어요. 짧게 하면 10분 안으로도 끝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종이 뒤집어가지고 여기서 그 러프 스케치를 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인데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이 방법이 그나마 좀 쉬웠고, 이게 스토리 짜는데 좀 강한 사람들은 그냥 하면서 하기도 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러프 스케치 하면서 스토리 짜는 애들도 많아. 근데 저처럼 이제 스토리 잘 못 짜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먼저 한 10분 20분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윤곽 잡아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합니다. 러프 스케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스토리 짜고 러프 스케치까지 30분에서 45분 사이로 끊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주요 컷들 있죠. 이렇게 막 주요 컷들 이런 식으로 막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또 문제가 있어요. 중심 컷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느낌이야. 컷들이 다 전체적으로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은 진짜 스토리 강점인 애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요. 스토리 강점인 애들이 가독성으로 진짜 밀어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가독성으로. 근데 가독성이 좋지 않고 스토리가 좋지 않은 애들은 그림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봐봐요. 그냥 딱 첫눈에 보자마자 안 보이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나마 얘가 좀 주인공이 되는 격인데 이 컷이 근데 작아요. 작고 비중도 약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키워줘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근데 만약에 그런 스타일이 싫다 하면은 이런 스타일로 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애들은 진짜 가독성이 개좋아야 됩니다. 스토리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런 애들은 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가독성이 정말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딴 거 안 돼요. 가독성 좋은 애들 이딴 거 안 돼요. 이런 거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냥 읽을 때 이해하려고 해야 되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 여기서 그 뭐지,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쓱쓱 하다가 뭐지 짠 하고 나온 거 이렇게 네 컷이나 낭비할 이유가 있어? 낙서하다가 낙서가 살아 올라왔다, 이거를 네 컷이나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 이거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흰색으로 좀 해야겠다.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 애들 있고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학교에서 낙서를 하고 있다 두 컷을 한 컷으로 줄였죠? 이런 식으로 컷을 좀 그 특히 이 시작하는 컷 있죠? 시작 컷 이거는 이제 한눈에 보이기 위한 귀한 건데 이 시작 컷 있죠? 시작 컷은 좀 크게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눈으로 봤을 때 시작 컷과 그리고 여기 주인공 컷 그리고 엔딩 컷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작, 중간, 엔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은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중간은 이야기 전개를 채워준다는 느낌이고 이렇게 시작, 중간, 엔딩으로 한 번에 확 끊어버리면은 그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하러 다닐 때 가면서 대충 훑어본단 말이야. 그냥 한눈에 확 들어와.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그럼 교수님들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일단은 무조건 읽어보겠죠.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읽어보게.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럼 교수님들 그냥 지나쳐요. 안 읽어봐.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안 읽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한눈에 확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물론 웹툰이나 아니면 내가 만화를 그려야겠다 웹툰을 그려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내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입시 미술인 이상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공식을 따라줘야 돼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그리고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거든. 일단은 그림이 그 강당 같은 데에다가 그림에 수천 장이 깔려요. 바닥에 수천 장이 깔리는데 막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뒤집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딱 괜찮은 거 하면 툭 건드려서 하면은 따라다니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두어가 이런 식으로 툭 건드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수님들에게 한눈에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와 요즘도 그럼 우리 때도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 때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거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채점하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그 이거 제출하는 그림의 장소는 수천 장을 육박하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만 할 거면은 진짜 막 가독성 좋고 스타일에 치중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그림 그리다가 만화를 볼게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우와 튀어나왔다 그럼 다른 것들도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옆에 있던 친구인가 앞에 있던 친구가 얘가 이거를 뭔가를 눈치채고 뒤에 돌아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막 후다다닥 하고 뛰어다녀. 그래서 으악 하잖아. 솔직히 이 후다다닥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으악 하는 걸로 이 후다다닥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거면은 양면으로 해야 돼요. 한 면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 연출할 거면은 컷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가로로 하지 말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분할을 해야 돼. 가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세로로 하는 이상 저런 식으로 컷 낭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그림 그리다가 이 소녀가 이거 발견하고 여기서 으악 하는 거 어? 으악 하는 거 얘는 좀 컷 좀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으악 하고 막 얘 그 토끼 같은 거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으악 하고 그리고 이 그린애가 이렇게 어? 어떻게 이런 느낌을 하고 막 어?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읽기도 편하고 좋거든요.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스토리 짠 게 1시간 반만큼의 스토리가 아니야. 그렇다는 것은 이분은 스토리가 약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토리가 약점인 이상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강점인 부분이 있으면 강점을 살리지 약점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시 미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약점을 보완하자 이 생각은 좋지 않아요.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자가 좋은 거예요. 입시 미술은 결국에 1년에서 2년 안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허송세월 다 날리지 말고 강점인 부분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입시 미술 뭐 10년 20년 할 것도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봐. 뭐였지 그거? 이 만화는 뭐지? 이 쓸데없는 끼워넣는 거 이거는 이런 세로 배치할 거면 넣지 마세요. 세로 배치할 거면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컵만화 할 때는 좀 공식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입시 미술인 이상 공식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우리는 합격을 해야 하잖아. 물론 당연히 입시 미술 하고 나서 입시 미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입시 미술 느낌을 버리지 못해서 프로의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입시 미술 무조건 입시 끝나면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개 열심히 했네 진짜로. 상황 표현은 상황 표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마련이 되고 너무 힘든데 내가. 그리고 상황 표현은 그나마 칸만화보다는 나아요. 네, 상황 이분이 아무래도 만화 일단은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 표현은 좀 낫다야. 주제부 있잖아요. 주제부를 좀 이렇게 크게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 크기. 그리고 여자애 있잖아. 여자애도 그 주인공은 웬만하면 앞을 보고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 웬만하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옆모습이랑 뒷모습 보여주는 순간 되게 평면적인 느낌이 되거든요. 왜냐면 옆모습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공간을 우리 앞까지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부터 뒤까지만 쓰는 거지 우리 앞에서 앞, 중간, 뒤를 다 써야 되는데 중간부터만 쓰고 이 앞은 안 쓰겠다는 뜻이거든. 뒤돌아 있는 것. 물론 이제 뒤돌아 놓고 이제 손이나 무슨 물체 같은 걸 뒤로 뻗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많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앞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의 이런 식으로 여자의 이렇게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가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 공간감이 생겨요. 만약에 여기 이 토끼 있죠? 토끼를 여기에 배치하잖아? 여기에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게 되면 뭐냐? 이렇게 가게 되면 자연스러움이 깨집니다. 물론 일러스트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그 정돈된 느낌을 일부러 쓸 때 많아요. 일러스트에서. 근데 우리는 정돈된 느낌을 있는 그런 일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상황 표현, 말 그대로 그 상황을 딱 중지시켜가지고 표현한 그러니까 사진을 딱 중지시킨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표현할 때 엔간하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식 시선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꼭 성공하시고요. 나중에 저 덕분에 입시 성공하시면은 뭐 해달라 하지? 할 게 없네. 저 덕분에 입시 성공하면은 상담할 때 저 덕분에 성공했다고 막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들다. 와, 첫 번째부터 존나 힘들었네. 이분은 그림을 안 보냈구만. 아니, 그림을 안 보냈는데 메일을 4개나 보냈어. 여러분, 우리 양식을 좀 지켜줍시다. 양식. 그냥 복붙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분도 양식이 안 지켰어.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오, 뭔가 포켓몬스러운 느낌의 색감인데? 잘했다. 두장을 보이셨거든요. 오, 얘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폰그림이고 독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새 하고 있는 게임 속 캐릭터들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이앵글을 시도해본 것인데 학원도 안 다녀보고 거의 눈대중으로 그린 것이라 조금 어색해 보여서 보내봅니다. 이 밖에 고칠만한 점 있다면 고쳐주세요. 박진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니야 얘들아, 폰그림 요즘 폰 성능 그냥 기깔 나. 얘들아, 폰그림이야 이러면서 막 기죽을 필요 없어. 요즘 폰그림은 그냥 액정 타블렛이에요. 그냥 요즘 폰은 다 클립 스튜디오도 들어가. 요즘 폰은 잘했다. 손 느낌 괜찮고, 인쇄 나쁘지 않고, 옷주름도 잘했는데? 색감도 좋고. 야, 이씨. 잘했네? 좀 치네? 이씨, 좀 치네? 잘했는데?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하체까지 그린 거예요? 이거 하체까지 그린 건가요? 그리신 분 계실까? 이거 하체가 중간에 잘린 듯한 느낌 드는데? 아, 저기 그리신 분 계시네. 이쪽 손은 좀 더 커야 돼요. 자, 하이앵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완전 하이앵글이 아니라서 하체까지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하체가 여기 상체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은데 하체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앵글의 그 맛이 사라졌어요. 원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면은 더 급격한 하이앵글을 줬어야 됐어요. 머리를 좀 더 키우고. 내 머리 말고 머리 좀 더 키우고 좀 더 위에서 보는 느낌으로.
좀 줄여야겠다. 얘도 더 내려야 되네. 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완전 위에서 보게 해야 돼요. 완전 위에서. 선맛, 선이나 뭐 이제 선이나 인체, 옷주름 이런 거 색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구도가 약하네. 이분은 내 생각에는 구도 잡는 것만 마스터잖아? 그러면 그냥 프로로 입상해도 됩니다. 구도 잡는 것만 마스터하시면 프로 해도 돼요. 잘했어요. 잘했어. 좋다! 아우, 방금 그 구도 잡는 것만 연습을 좀 따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뭐 완벽합니다. 그냥 프로급이에요. 그냥 선맛도 그렇고 인체도 그렇고 채색도 그렇고 인간한 프로급입니다. 물론 일러스트레이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 정도까지 하려면 묘사법을 더 많이 여기서 묘사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빼고 그냥 딱 적당한 퀄리티로 보고 뭐 웹툰 작가 정도로 하면은 딱 프로급입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되게 귀엽네. 고양이를 숨기는 남자아이를 그려보았어요. 발과 옷주름을 잘 못 그리겠어요. 그 외에 이상한 거 있으면 피드백 부탁드려요. 그리고 정면 얼굴을 그리면 비대칭이 심해지는데 그건 어떻게 고치나요? 아,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면 얼굴 그릴 때 이렇게 좌우대칭 있죠? 좌우대칭 왔다 갔다 하면은 어디가 이상한지 딱 보이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얼굴을 그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얼굴을 비대칭으로 그렸어요, 지금. 근데 딱 지금 보면은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죠? 그쵸?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거를 좌우대칭을 하면은 어디가 이상한지 보입니다. 그쵸? 한쪽 턱이 너무 올라가거나 한쪽 턱이 내려앉았죠? 이런 식으로 좌우대칭, 좌우반전을 하면서 보면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이상한지. 어우, 귀엽다. 이제 발을 아니 발을 좀 그래도 그려서 보내주지. 참 여기 이 각도에서는 이게 다리를 뒤로 하고 있으면 거의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뒤로 했으면 이렇게 거의 안 보이고 만약에 옆으로 좀 돌리고 있다 하면은 너무 길다. 어린애 주제. 아, 어린애가 아니지. 25살이지.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허벅지랑 종아리 길이는 허벅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허벅지가 조금 더 긴데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분 거 보도록 할게요. 아, 저 양식 좀 지켜주세요. 저 수위 창출 또 동의 안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 외에는 캐릭터 디자인 낙서라고 하시네요. 그림 그릴 때 색 조합을 어떻게 해야 이쁘게 나올지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되게 카툰풍이네. 살짝 카툰풍이랑 일본 만화풍이랑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그림체 가지고 그 카라츠라든가 뭐 그런 해외 쪽 그림 관련하는 그런 학원 가잖아?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카툰풍이 아니라 오! 제페이스다! 이러면서 막 일본풍이라고 해. 이 정도면 그냥 거쪽에서는 카툰풍이 아니라 제페니스 스타일 일본풍이라고 봅니다. 딱 일본풍의 카툰풍 살짝 가미한 느낌이네요. 이거 발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덴마 다음으로 처음 보네. 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거 소재 쓴 거지? 이거 소재 쓴 거죠, 이거. 이거 프릴 그린 거 소재 쓴 거지? 이거 아닌가? 왜 이렇게 소재 같지? 그러니까 이거 그 소재 브러쉬라고 이런 거예요. 브러쉬 중에 그 클래스튜디오 브러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오늘 왜 내가 소재냐고 생각했냐면 여기 작은 부분은 이렇게 선이 얇고 큰 부분은 선이 굵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작은 부분 선이 얇고 큰 부분 선이 굵은 거.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웬간하면 소재 쓸 거면은 저게 그 뭐냐 그 선 굵기 일정하게 해주는 소재를 쓰세요. 아무 소재나 쓰지 말고 그 레이어 중에 벡터 레이어를 쓰면은 좀 그런 거 조정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벡터 레이어라고 그거 쓰면은 이렇게 선 굵게 조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스케일 일정하게 해주는 게 아마 벡터 레이어일 거예요. 벡터 레이어가 뭐냐면 레이어 추가하실 때 벡터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벡터 레이어를 추가하시면은 봐봐, 내가 선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썼어. 그런데 내가 얘를 좀 선을 좀 얇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선폭 수정으로 이렇게 선을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봐봐. 이렇게 선을 얇게 만들 수 있어. 반대로 선을 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 레이어가 이런 기능이 좋아요. 네, 벡터 레이어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선이 겹쳐져 있어요. 선이 겹쳐져 있는데 여기 이 부분만 지우고 싶어. 여기 이 부분만 지우고 싶어. 여기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치자.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만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를 딱 지우면 돼. 그럼 깨끗하게 여기만 지워져. 이거 좀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좀 튀어나왔어. 여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 레이어를 하면은 이렇게 지워줄 수 있어요.
좀 조정을 해줘요, 선을. 그래서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은 벡터레이어 많이 써요. 웹툰 작가분들도 벡터레이어 쓴 사람 많고. 그러면 이제 벡터레이어로 이런 것들을 그렸다면 여기 이 부분을 막 선폭을 막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겠죠? 벡터레이어는 뭐 저기 그 뭐냐 저기 그 쟤가 말한 거 쟤 그 누구냐 저 새끼 그 빨간 이름 아 그래 매니저분이 말하신 것처럼 그 일러스트레이터랑 저기 포토샵 같은 데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아 저 새끼 씨발 빨간 새끼 죄송해요. 매니저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 지금 산으로 오르고 있는 건가요? 산을 오르고 있는 거지? 길을 걷는 거야 설마? 아무리 봐도 이제 산을 오르는 게 뭐냐면 얘 하늘이잖아 하늘. 어? 이거 봉우리예요? 이거 봉우리 아니야? 설마 이거 땅을 걷고 있는 거고 연기? 구름 같은 걸 가로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죠? 구름 같은 거 가로지르는 거라고 하지 마 진짜 죽여버린다. 아 진짜 누가 이따위로 그리래요. 구름 가로지르기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구름이 지금 거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이건 그냥 산 봉우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해준 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절벽이라고? 아, 절벽이야? 절벽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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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절벽이라는 걸 생각 못한 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절벽이라고 내가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절벽이었구나. 그래 절벽이라면 그럴 수 있어. 아 희긴이 안녕하세요. 절벽이라면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네, 절벽이라면 그럴 수 있다. 아 머쓱하네. 아 사람 죽일 뻔했네 레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죽일 뻔했네. 머쓱.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얘가 그 후드티에 그러니까 손 꽂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후드티에 손 꽂고 있고 뒤 보여주고 있는 거지 뒷모습. 그러면은 얘들아 이 옷주름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앞모습의 팔 주름이 앞모습.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하고 있으면은 옷주름이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줘야 돼. 이 정도. 여기 이 부분에는 주름을 이렇게 넣지 마세요. 이렇게 주름을 넣는 순간 이렇게 주름을 넣잖아. 넣는 순간 그냥 앞모습이 돼. 왜냐면 뒤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은 여기 팔꿈치 때문에 당겨져가지고 주름이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엔간하면 이게 등 그래도 어깨 등 이런 걸 조금만 더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좋아요. 다음 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잘했어요.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봐. 이분이 이거 그려주셨어. 삼가 고충의 명복을 빈대. 아, 고맙습니다. 영롱이도 좋아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니까 영롱이는 행복할 거야.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줄 거잖아. 행복할 거야 쟤도. 그래. 에휴, 잘 살다 갔다. 잘 살다 갔어. 응? 두 달 정도 살다 갔나?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두 달 정도 살다 갔거든. 잘 살다 갔다. 예, 지금은 죽었어요. 자, 어제 후니 그림 보냈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번에 피드백 신청한 거랑 같이 보낸 건데 얼마나 달렸는지 알려주세요. 아, 저번에 보내신 것도 있어요. 이 기생충알 그 피드백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실력을 쌓아서 다시 신청을 하셨네요. 1:1 그림 그 사탕 먹고 있는 게 제 자켓고요. 다른 그림은 악마의 세계에서 넘어와 인간의 옷을 입으며 인간의 삶처럼 행사하는 악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그 영롱이는 그냥 그렸대요. 삼가 고충이 명복을 빈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알. 그림체가 살짝 변했네? 보니까 뭔가 좀 더 선을 좀 러프하게 긋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좀 더 이때는 선을 되게 정갈하게 그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열심히 정갈하게 그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는 이제 러프한 느낌을 준 것 같아 되게. 나쁘지 않은데? 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상하다는 거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 선맛 이렇게 바꾼 거 괜찮네요. 좀 잘 어울려 그림이랑. 잠깐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 나는 해줄게요. 아, 저 메이저님 그 대두 단어 그 대두 단어 그거 금지 단어로 정해줘. 내가 대두 단어 금지시켜 놓으라 했지? 어? 내가 대두 단어 금지시키라 했지? 했잖아! 내 새끼야! 복숭아. 제가 좋아하는 백도 복숭아입니다. 저 물복 좋아하거든요? 이게 물복이에요. 아, 개맛있어. 아우. 무슨 소리예요? 복숭아는 물복 백도가 진짜 근본이에요. 물복 백도. 아, 딱복, 씨발. 딱복 먹을 거면은, 그냥 사과나 먹어. 딱복을 먹을 거면 복숭아를 왜 먹냐? 물복 먹어야지. 아, 맛있다. 물복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데, 응? 그리고, 야, 이 육즙 보이냐? 어? 딱복에서는 이 육즙이, 육즙이 없어요, 이게, 어? 진짜 달고 맛있다. 진짜 물복이 질리지. 천도복숭아? 그딴 거 가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백도가 최고예요. 천도는 너무 뜨겁대. 아, 뼈 씹었어. 아, 뼈란다. 씨야. 씨야 씹었어. 와, 맛있다.
야. 야, 육즙에 육즙에 아주 이끌어 난다니. 응? 아. 이거 보세요, 이거. 과일의 황제는 복숭아입니다. 그것도 물복이야. 딱복은 솔직히 딱복은 그냥 덜 익은 거잖아. 딱복 먹는 사람들은 그냥 덜 익은 거 먹는 거예요. 그냥 딱복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뭐냐 덜 익은 거를 먹는 거 좋아하나 봐. 익은 과일을 안 먹네 다들. 딱복은 덜 익은 거. 자,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도 많이 변했네요. 뭔가 여기서 좀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채색하셨는데 여기서는 되게 단아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 주역 같은 이 채색법은? 안에 있는 선을 그냥 흰색 그냥 다 날려버렸네? 보통은 이거 안에 있는 선을 좀 살짝 갈색으로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선은 막 이렇게 갈색으로 넣는다거나 이러지 않아? 겉에서는 이제 검은색으로 놔두고 안에 있는 선은 갈색으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근데 흰색으로 안에 있는 선을 흰색으로 날려보는 건 날려버리는 건 무슨 힘보죠? 어? 그러지 마세요. 완전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가 미완성이어가지고 와 뭐라고 크게 또 뭐라고 할 게 없네. 발 너무 못생겼어요. 발 발 너무 못생겼어요 진짜로. 못 그린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못생겼다. 와 이런 그림체 좋진 않네요. 이상하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별로 좋진 않네. 그래 딱 이 정도 느낌이 얼마나 좋아. 딱 이 정도 느낌. 어? 안에 인선은 좀 진 보라색을 채우고 겉에 선은 외곽선은 검은색으로 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냐.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날려버리면은 그냥 그냥 겉에 있는 외곽선만 보여요. 외곽선만 보이고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 이런 방법은 좀 지양하도록 합시다. 별로예요. 이 느낌 좋아요. 이 그림체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눈 크기가 왼쪽 오른쪽 너무 지멋대로야. 왼쪽 오른쪽 설마 왼쪽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좀 뒤로 가 있으니까 앞에는 크고 뒤는 작게 이런 게 그린 건가? 그 정도로 멀리 들어가 그 정도로 투시가 확 들어간 건 아니죠? 크기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크기 비슷하게
좋아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백이진 캐릭터를 그렸어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게 뭐지? 웹툰인가요? 제 그림체에 맞는 배경을 못 그리겠어요. 항상 단색이나 그라데이션으로만 처리할 때, 아, 드라마 처리할 때가 많은데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제가 드라마? 배우 그린 거 괜찮나? 메이드님 그 배우 그린 거 괜찮은 건가? 괜찮겠지? 그림이니까? 자기가 그린 거 모트레이시 한 것도 아니고. 맞아 해볼게요. 그라데이션만 처리할 때가 많은데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대요. 배경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나 단색으로 처리할 때가 많대요. 아버님이다! 헐!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바카다노 아버님 바카나노 아모짱 바카자나이노 잘 지내셨나? 우리 아버님 최근에 아모님이랑 같이 술을 먹은 기억이 있는 술을 먹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모님이 술 취해가지고 너무 저한테 막 앵기셔서 되게 곤란했었어요. 아모님 자꾸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 되게 곤란했습니다. 제가 그 뭐지 댁까지 택시 태워 보내드렸는데 아우 술 버릇이 좋지 않으셔? 자. 맞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형식처럼 보이는 배경과 효과 넣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지적할 것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잘하셨는데 오 진짜 손 너무 인위적이다. 이거 직접 포즈 취해본 보통은 직접 포즈 취해보지 않나? 이거 사람 손입니까, 이거? 직접 손을 취해보세요. 직접 손을 취해보면은 자 방금 이분이 그린 것처럼 손가락 이렇게 막 꺾어가지고 되게 어색하거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 평범하게 해봐. 손 같은 거 못 그리겠으면은 이렇게 포즈를 취한 다음에 산을 찍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포즈 취해가지고 얼굴은 되게 공들인 티가 많이 나네. 얼굴을 잘하셨습니다. 되게 조각 미남 같은 느낌을 잘했어요. 잘했어 얼굴.
이거를 이제 일러스트 그라데이션만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아든 일러스트처럼 하고 싶다라. 뒤에 뭐 오브젝트 같은 걸 넣고 싶다는 건가? 오브젝트? 뒤에 오브젝트 같은 걸 넣고 싶다는 건가? 자기 그림체에 맞는 배경을 못 넣겠다고? 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같은 거 조금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꽃이나 풀 아니면은 뭐 그 좀 기계가 그 뭐지 좀 도시적인 느낌 주고 싶으면은 뭐 커피 콩 커피 콩이나 뭐 컵 그 머그컵 이런 것들로 꾸며도 되고. 오브젝트를 뭘로 할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걸 할지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는. 미남 꽃미남이니까 꽃으로 꽃이나 풀 같은 걸로 장식해 볼게요. 한 색깔만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노란색 같은 것도 하나 넣어주고. 고나리 이런 식으로만 그냥 오브젝트로 채워주면은 그냥 어울리는 배경 완성인데? 간단하지 않나요? 되게 쉽죠? 뭐 이게 별로다 싶으면은 뭐 도시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뒤에 간단하게 도시 실루엣 같은 거를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배경, 뒷배경은 간단히 그려도 그냥 느낌만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차가운 도시 남자 스타일. 이런 느낌을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잘 어울려 이게 이런 느낌이.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종이 비행기 같은 거 넣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귀엽다. 종이 비행기.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 이분 사진 모작한 거 볼래? 야, 이 사진 모작 잘했는데? 되게 좋다. 사진 진짜 이것만 얼핏 보면 진짜 사진 같다. 야, 잘했네. 사진 모작 되게 잘했다. 잘 따라하셨다, 되게. 오, 잘했는데?
삼각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몇 장만 볼게요. 되게 힙하다 그림. 그린지 좀 된 거긴 한데 지금이나 실력이 그대로라 그냥 신청해 보아요. 첫 번째 그림은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거 완성한 거예요. 채색이 너무 어렵습니다. 남은 방학 동안 채색 위주로 연습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채색 연습 해본답시고 사진 모자 조금 깔짝거려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사진 모자를 해도 될까요? 네 번째 그림은 지금 그린 중인데 자세가 어려워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오. 느낌 괜찮다. 유출이 됩니다. 일단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색감이거든. 색감이 되게 그 뭐랄까 고급져요. 되게 고급져. 나처럼 나는 이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이소 같은 느낌이야. 난 누구든지 쓸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싸고 누구나에게 그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느낌의 색법이고, 나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 갈린데 좀 고급진 느낌? 뭔가 명품관에 있긴 있는데 좀 안 팔리는 브랜드 같네요. 안 팔리는 명품관 브랜드 같은 느낌? 그니까 되게 있어 보여. 정말 채색법 이런 거 정말 그림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안 팔리는 명품관 느낌이야 되게. 저라면은 이 뒤에 있는 배경을 살짝만 좀 더 기교를 부렸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봐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색깔 넣고 이렇게 색깔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랏빛이잖아. 전체적으로 보랏빛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컬러가 전체적으로 보랏빛인데도 컬러가 잡아주는 컬러가 없으니까 되게 휘끄무리하고 뭔가 보는 사람에게 뭔가 느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컬러를 좀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니까 단박에 좀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죠. 엔간하면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색깔 넣은 이 보라색이 살짝 채도 떨어지고 어두운 보라색이거든요. 왜냐면 그림책 여러분 볼 때는 되게 쨍한 보라색을 쓴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물 빠진 색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둡고 조금 칙칙한 보라색을 쓰면은 딱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느낌이 색감이 나와요. 이거 어디 가서 보면은 이제 좀 그거 같잖아. 백화점에 막 무슨 광고 그런 거 같잖아. 벨리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여질 거 같잖아. 백화점에. 아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되게 냉랭한 느낌. 밍밍한 느낌. 좀 평양냉면 같은 느낌 들어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잡지 같다 이렇게 하니까. 스타일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
어째 이런 풍으로 굿즈 같은 거 내면은 되게 잘 팔릴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펜시 종류? 펜시 종류? 엽서? 뭐 그런 종류로 내면은 되게 잘 팔릴 것 같아. 사용품 쪽 그런 쪽 있잖아. 뭐 다이어리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풍 되게 좋아요. 그런. 이거는 포즈로 봐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했거든. 나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이 머리카락 표현이 그냥 미쳤어. 그냥 저라면 이 머리카락 표현을 죽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이 인체 부분들 있죠. 나머지 이 인체 부분들을 다 싹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흑백으로 그 머리카락은 컬러인데 나머지 흑백으로 둔다거나 아니면은 나머지를 좀 이제 색칠을 안 하고 내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머리카락 표현이 그냥 미쳤는데 너무 잘했다.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아 좋다. 되게 잡지 있는 사진 같은 거 참고 많이 하실 것 같네. 좋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그런 쪽 게임 일러스트 그런 쪽 말고 좀 이제 펜시 쪽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엽서 아니면 팝아트 아니면은 시티팝 앨범 그림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보면은 되게 참고가 될 만한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좋아요. 되게 잘했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인체 같은 거 뭐 그러고 크게 틀리지도 않았고 잘했어. 자, 다음 거 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본기 개딸리고 존나 못 그렸거든? 근데 그림 자체는 씨발 분위기가 미쳤네? 기본기 개딸리고 존나 못 그렸는데 분위기 그냥 원툴로 그냥 밀어붙였어. 분위기는 미쳤네 그냥. 첫 번째는 유혈이 좀 많이 섞인 여우 왕자님이랑 두 번째는 오너킬 그렸다고 하시네요. 전체적인 부분과 선을 깔끔하게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색감 위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일단 색감은 그냥 잘했어요. 아주 그냥 자기 색이 뚜렷합니다. 색감은 그냥 자기 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데 진짜 좀 많이 무서워요 그림이. 이거 좀 그거 같아 여러분. 이제 이게 막 얼굴 삐뚤어지고 막 눈 위치 안 맞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좀 그거 같아. 공포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 나온 것들 있지. 그래픽 짱짱한 거. 그래픽 존나 좋고 막 모공 하나하나 보이고 그런 그래픽으로 공포 게임 만들면은 솔직히 존나 안 무섭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막 뭔가 자글자글하고 옛날 그래픽이고 막 뭔가 잘 보이지도 않고 되게 그래픽 되게 후진 걸로 공포게임 만들면 존나 무섭거든? 좀 그런 느낌이네. 못 그렸는데 못 그린 게 좀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어. 못 그린 게 좀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어. 좀 호러스러운 분위기에는 좀 못 그린 게 잘 어울리네요. 일단 색감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파란색을 중점으로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색감을 잡았는데 이게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파란색을 중점적으로 잡잖아.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살리고 빨간색을 다 죽여놨어. 빨간색을 어둡게 보면 빨간색을 다 죽여놨어. 되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잘했어요. 일단은 이 눈 부분은 이제 그 딱 주제부 중요한 부분이라서 빨갛게 해놓은 것도 잘했고 일단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감각적이야. 감각적이라서 되게 잘했는데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 감각을 키우려고 수년을 노력을 해. 감각을 키우려고. 근데 이분은 이미 감각을 가지고 있어. 이제 너는 기본기만 연습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존나 못 그렸어요. 그냥 인체고 뭐고 그냥 아예 연습이 안 돼 있어. 기본기가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전무해. 그냥 기본기가 전무해. 솔직히 이분이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난 이분 거 피드백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기본기 공부하세요. 이 한마디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격려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방면을 좀 많이 파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기는 떼자. 잘 막 기본기 탄탄하고 잘 그릴 필요는 없고 최소한만 하자. 최소한만 하면은 이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선 깔끔하게 이으려면 선 연습부터 하십시오. 이런 게 바로 최소한의 그 기본기를 챙기자 이거예요. 선 연습부터 하세요. 선 연습부터. 좋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할머니라는 도발에 빡친 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님. 졸라맨만 그리다가 그림 그린지 4개월 조금 안된 학생입니다. 요새 책보고 공부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그림 속 옷주름이랑 인체 비율이 맞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메두사처럼 머리가 펼쳐지는 걸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중구난방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예쁘게 펼쳐지는 머리는 어떻게 하는지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예쁘게 펼쳐지는 머리. 지금 나 지금 이거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면 얘 지금 혹시 이거 그리신 분 강박증 있어요? 왜 이 네모칸 안에 모든 걸 끼워넣래? 이 네모칸 안에 머리카락을 밖으로 빼진 않네? 물론 여기 살짝 나가긴 했는데 이 어떻게 이 네모칸 안에 채워놓은 거 진짜 진짜 개 이상해요 진짜로. 안 보이는 배리어가 있는 것 같아. 다음 화장실 좀. 진짜 재미없어 얘들아. 아니,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놀림 당한 상대가서 아니라 진짜로 재미없어요. 좀 찐따 같아요 진짜. 진짜 개찐따 같아. 하지마. 진짜 찐따 같아. 아니 진짜 얘들아 진짜 찐따 같다니까. 너네 그러지? 학교에서 또 지들만 아는 얘기하고 지들만 재밌는 거 하지? 다 알아. 아 초콜릿 먹었어요. 자, 메두사처럼 예쁘게 머리를 펼쳐본다라.
일단은 이 강박증부터 버리세요. 이 어떻게든 이 칸 안에 넣겠다, 어떻게든 이 캔버스 안에 넣겠다는 이 강박증부터 버리세요. 머리카락을 뒤에만 두지 말고 이렇게 몸 앞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 자연스럽게 메두사 같은 느낌을 원한다며. 머리카락이 그러면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옷주름이랑 인체 비율을 그 말씀 주셨는데, 와 내가 진짜 저번에도 항상 말하지만 이 검은색 옷 그릴 때 진짜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 검은색을 하면은 어둡 그 뭐지 블랙으로 막 어둠 주지 말고 엔간하면은 잘 보이게 밝은 부분을 그려. 밝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어두운 옷 그릴 때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밝은 부분을 그리세요. 어두움을 넣지, 그 그림자를 넣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 그래, 내 짭을 할 사람 있을 줄 알았어. 아 저기 매니저님, 제가 이거 한 번만 그 따놓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밝은 회색으로 밑색 깔고 어둡게 칠해도 괜찮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초심자들한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초심자들은 처음부터 검은색 옷을 그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색깔을 입혀요. 그 다음에 어둠을 입히잖아.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밝은 회색을 넣는다? 그거는 초심자들한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회색 옷을 그리는 거야, 그거는. 회색 옷을 그리는 거야. 처음부터 기본 베이스의 컬러가 검은색에 가까운 블랙으로 해둬야 내가 검은색의 옷을 그리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밝은, 그냥 회색으로 해두잖아. 밝은 회색으로 해두면은 그냥 회색 옷 그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자 넣을 때 그림자 넣다 보면은 좀 막 적게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이게 그냥 검은색 옷이 아니라 회색 옷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도 회색 넣고 그림자 이빠이 많이 넣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초심자가 못합니다. 그냥 검은색 컬러로 베이스 잡은 다음에 밝은 부분을 회색으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에요. 인체 비율 같은 거는 크게 안 틀렸는데, 아, 이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크기 차이가 좀 나네요. 좋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선을 조금만 굵게 써봅시다. 너무 안 보여. 최소한 이 정도. 얇게 써도 되는데 진짜 그냥 안 보이는 수준은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분간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손이랑 뭐 얼굴 같은 거 분간은 가야 되니까 손을 조금만 굵게 써보도록 합시다. 아 지금 이거 몇 포인트냐고요? 저 지금 7포인트짜리 펜으로 그린 거예요.
워낙에 그림이 커갖고 7포인트로 써도 이렇게 얇게 나오네. 네, 이렇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안에 그 캔버스 안에 끼워놓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헛되어주세요. 다음 거 볼게요. 이분은 왜 자꾸 나오냐. 와, 액박 떴어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액박 떴어. 원신 최애캐인 소를 그려봤습니다. 선화만 있는 둘째 파일도 있어요. 선화도 한번 볼까? 채색된 거 말고. 아, 선화만 있는 두 번째 파일처럼 빛이 어디서 올지 정해두고 여기쯤이면 그림자가 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색에 들어가면 뭔가 많이 엉성해진 느낌이라 피드백 신청했습니다. 채색은 단색으로 깔고 심플하게 음영 처리만 하는 타입입니다. 고민을 해보니 제가 빛 어둠을 잘 모르는 상태로 대강 먹을 깔고 거기에 음영까지 입혀버리니 엉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빛 어둠 공부 방법과 먹을 찰지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만 기다려보세요. 어딨냐? 있지? 이건가? 블랙으로 깔고 그 단색으로 색깔 넣는 거 되게 매력적이죠. 저도 학생 때 그런 거 되게 동경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동경할 때 참고한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내려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뭘 참고했냐면 이거 참고했어요. 앞으로 사무라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음역을 강하게 거의 블랙에 가깝게 때리고 단색으로 밀어넣는 타입이거든? 앞으로 사무라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블랙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은 스타일 있게 잘 넣을 수 있을까, 완벽하게 그런 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아포로 사무라이가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럼 보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되게 어둡게 때리는 부분 이제 그림자 부분 여기를 그냥 블랙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블랙으로 보면은 이 단색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체감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퍼온 사진이어가지고 화질이 많이 깨져있긴 한데 아프로 사무라이 아프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로 머리 할 때 아프로예요 아프로 사무라이. 앞으로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무라이, 뒤로 사무라이. 굳이 이렇게 채색 안 해도 참고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거 그 빛과 어둠의 음영을 되게 상세하게 넣거든요. 참고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앞으로 사무라이.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바짓단 그거죠. 바지 그 뭐지? 중간 재봉선. 중앙 재봉선이죠, 이거. 바지 중앙 재봉선? 재봉선이라고 해야 되나? 바짓단 선? 이게 그렇게까지 튀어나오나?
이게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왜 블랙이 여기서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여기서는 완전 생 블랙을 박아놓지? 여기는 왜 생 블랙을 박아놓고 여기는 빛만 받고 있지?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어.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원 그 다리는 원통형인데 그냥 사각형이 됐어요. 그냥 안 됩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름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는 충분히 넣어줄만 하죠. 그리고 여기 얘 거근이에요?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여기? 가랭이 사이가 존나 튀어나와 있는데? 얘 거근이냐? 블랙으로 때릴게요. 바지 그 재봉선 저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명암 넣을 때는 그리고 무시해 준 다음에 여기서 살 명암 넣은 다음에 살짝씩 표현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가 빛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 이렇게 45도 대각선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팔에 있는 팔의 그림자는 어디 갔어? 팔의 그림자도 이렇게 먹여야겠지? 이렇게? 외곽선을 좀 따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정확한 그림자가 되고 있죠. 여기 그림자도 여기는 봐봐. 얼굴 때문에 머리 때문에 여기 그림자 이렇게 다 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림자 넣었어.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여기도 그림자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까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 그림자를 정확하게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그림이 입체감이란 게 달라집니다. 아, 여기서는 입체감이 안 들어요. 튀어나와 보이진 않죠. 형태감도 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를 정확하게 넣어주니까 입체감이 들죠. 그죠?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빛을 여기서 방향으로 딱 쬐면은 여기서 빛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이 튀어나온 거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 튀어나온 거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지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도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빛을 이렇게 받고 있어. 그럼 이 머리통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발. 와, 진짜 개변태 같다. 그림 너무 개변태 같다, 씨. 아니, 씨발, 브라 좀 채워줘! 아, 브라 좀 채워줘, 이 새끼야! 아, 원피스에 나오는 애야, 얘가? 원피스의 페로나라는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님. 아직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직 인체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피드백 부탁드려요. 하긴 일타기도 브라 안 차고 다니. 일타기 근데 의외로 근데 일타기가 가슴 튀어나온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브라를 차고 다닌다? 그건 그거대로 좀 꼴리는데? 남자애가 브라를 차고 다니냐고. 와라우 와라우. 박진님 문 열고 방송을 볼 수가 없네요.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보츠쇼타 팬티 게이덕. 일타기는 남자잖아요. 근데 일타기는 가슴이 좀 있어요. 걔는 가슴이 좀 나와가지고 일타기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어. 차야 되나 안 차야 되나. 나 일단은 보면서 되게 들은 생각이 일단은 되게 형태감도 좋고 손맛이 되게 좋고 손을 너무 잘 그렸어. 아 근데 손을 너무 잘 그렸어 진짜로. 잘못됐네. 손을 너무 잘 그렸어. 잘 그렸다. 좋아요. 잘했네. 괜찮냐? 잘했는데? 아니 잘했는데? 어떡하지? 이쪽 손이 이렇게 들어간 건가 지금? 이렇게 된 건가? 너무 뒤로 갔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분 또 그림체 또 저렇게 기괴하게 꺾인 것도 이상하지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캐릭터가 원래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엔간하면은 이 전화선 머리 있잖아요. 이 전화선 머리. 요즘은 전화선이란 게 없지만 이 전화선 머리를 살짝씩 벌려주면은 더 좋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씩 벌려주면 더 좋거든요. 박보건 닮았다고요, 저?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닳긴 했어요. 장난입니다. 닳긴 뭐가 닮았어요. 장난입니다. 아무튼 뭐 그리고 캐릭터 그린 거에 비해 이 유령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여기는 선 굵게 쓰고 여기는 선 얇게 쓰고 할 거면 일정하게 둘 다 굵게 하거나 얇게 하지. 여기는 또 이 몸은 굵은데 머리는 또 얇네. 일정하게 하지. 일정하게 왜 따로 쓰고 있어 선 굵기를. 그것만 빼고는 뭐 괜찮네요. 잘했어요. 엔간하면은 이거 그림을
좀 모자란다 싶으면 좀 당겨가지고 이 발까지 이렇게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발 위까지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이앵글 다 하반신에 완전 하이앵글을 해놨거든. 근데 상체에 비해서 상체가 이제 하이앵글이 아니라 가지고 별로 하이앵글이 아니라서 하반신에 그렇게까지 줄일 수 없을 것 같아. 상체의 투시에 맞추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상체의 투시에 맞추면. 하체랑 상체 투시 따로 놓는 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여러분. 시노브라 히로 나왔습니다. 헐, 시노브 의상 봐. 신호부 의상 봐. 그냥 암컷인데 그냥? 턱을 앉아서 턱을 개고 있는 히로와 신호부를 그려봤습니다. 인체와 그림에서 어긋난 부분을 피드백 받고 싶고 지금 제 그림이 어느 정도로 잘 그린 그림인지 프로의 기준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또 그림이 더 예쁘게 완성도 있게 보이려면 어떤 방향으로 연습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드백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야, 와, 씨. 야, 공간을 그냥 창출해내셨다. 와. 세상에. 이거 그냥 완전 그건데? 인셉션인데? 공간을 그냥 창조해내셨는데, 이거? 야, 나 너무 굉장해. 이거 너무 굉장해. 당신은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당신은 과학자가 돼야 돼요. 공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간을 창출해낸다? 이거는 진짜 앵간한 기술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거든? 이거는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건데, 이거를 벌써부터 깨고 있다? 와, 당신은 과학자가 되어야 해. 자, 바닥 투신 이렇습니다. 바닥 투신 이러고 있는데, 그럼 캐릭터는 뭐하고, 지금 이 책상은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책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책상이나 캐릭터의 투신은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쵸? 이 한 그림에 두 가지 공간이 공존하고 있어요.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한 공간에 두 가지 공간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춰야 돼요. 여기 이 캐릭터랑 책상에 맞춰서 하면은 배경을 이 투시에 맞춰야 돼요. 이 파란색 선의 투시에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배경을. 아이고, 냐루야! 호스팅 고맙다! 아이고, 나나! 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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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야루랑 술 먹었는데 야루가 제가 잔뜩 취해가지고 나한테 달라붙더라고. 아, 뭐 진짜 떼어내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야, 형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계속 달라붙는데 아, 저 진짜 너무 괴로웠어.
나 지방간 있어서 못 먹어. 와, 너 푸악을 했구나. 야루칸 푸악을 하네. 자, 마저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구독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바닥의 투시에 맞춘다고 하면은 책상을 이렇게 놓아야겠죠. 완전 하이앵글이에요. 그럼 캐릭터도 완전 하이앵글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바닥 투시에 맞추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 저 바닥 말도 안 되는 저 바닥 투시 때문에 그냥 다 깨졌어.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와, 손 진짜, 와, 뭐야 이거? 어? 여기 벌레한테 물렸어. 이 약지 손가락 벌레한테 물렸어. 왜 이렇게 퉁퉁 부었어? 벌레한테 물렸네 이거. 와, 손 그린 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뭡니까 이거? 빨대예요? 아, 잠깐, 이거 빨대야? 이거 빨대야? 이거 침 아니야? 침? 이거 침 꽂아놓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얇아? 보면은 지금 이거 종이도 지금 투시가 다 완전 나가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책상의 투시는 이런 느낌이야. 책상의 투시는 이런 느낌인데 종이는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이 투시에 맞춰서 종이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맞다 얘들아, 그거 아냐? 나 갑자기 빨대가 생각났는데 너 혹시 초코 빨대라고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신세계야. 그냥 봐봐, 이렇게 빨대가 있는데 안에 초콜릿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 초콜릿 알갱이들, 이렇게 초콜릿 알갱이들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빨대로 흰 우유를 빨아먹잖아? 그럼 흰 우유가 초코우유가 돼서 입안에 들어와. 흰 우유가 초코우유가 돼서 입안에 들어와. 개신기하지 않냐? 형, 이거 그냥 혁신적인 발견인데? 발명인데? 아, 틀딱템이야? 아, 그래? 아,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옛날부터 있던 거구나. 그렇구나. 아, 모를 수도 있죠. 참나, 모를 수도 있죠. 아, 시노부 귀여워. 하지만 지금 몸이 너무 통나무 아닌가요, 이거? 살짝 몸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몸 라인을. 이 정도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예쁜 몸이 됐네. 아우, 귀엽다. 좋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배경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네요. 이거는 투시를 뭐 크게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진님. 이 그림은 평범한 남학생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지금껏 제대로 캐릭터에 대해 배워본 적 없는 독학 학생입니다.
제 그림을 주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도 없고 피드백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패드로 제대로 그린 지는 이제 1년 반도 안 되고요. 옷주름 잡는 법, 그리고 채색이나 명암 이상한 어색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되게 귀엽다, 남캐. 남학생 되게 잘 그렸네. 근데 좀 포즈가 조금 조금 야한데? 뭐 그래도 잘했어요. 아 잠깐만, 여기 트니까 춥고 끄니까 덥네. 아 양반다리 아 양반다리네. 이게 그냥 이거 허벅지인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허벅지인 줄 알았어. 아 양반다리였구나. 그냥 이렇게 다리 벌리고 있는 건 줄 알고 양반다리였구나. 아이씨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이씨. 좋아요. 옷주름 방향성은 알고 있어요. 방향성은 알고 있는데 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나 이런 순간에 가장 애매해. 이거를 굳이 피드백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경우랑,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피드백이 필요하다 싶은 느낌이면 피드백하기도 쉽고, 아니면 정말 잘 그렸다 싶으면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더 구슬려서 얘기를 해주거나 그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더 그 디벨롭 해주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중간 어딘가 애매한 부분에 있으면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내정지와. 못 그리진 않았어요. 못 그리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잘 그린 것도 아니야. 일단은 주름 넣을 때 이 의미 없는 이 선 있죠. 선이 너무 못 났어. 주름 넣을 때 이 선이. 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선 맛이 너무 죽었어요. 주름도 그렇고 외곽선도 그렇고 선맛이 너무 죽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이 그라데이션 명암 에어브러쉬로 넣은 것 같은데 너무 별로입니다. 넣을 거면은 잘 넣어야 되는데 너무 못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만약에 에어브러쉬 같은 그런 부드럽게 풀어주는 색 그런 브러쉬로 명암을 넣는다 치면은 이렇게 안 넣어요. 정확하게 넣습니다. 그런 걸로 넣는다고 쳐도 그냥 한번 넣어볼게. 딱 빛이 비추는 부분만 이렇게 제대로 넣고 나머지는 이제 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넣는다 치면은 그 에어브러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도 형태감이 안 깨지잖아. 근데 방금 거는 뭐냐, 그냥
여기 그냥 서 여기 그 여기 주름재 여기 그림자 뭐냐 여기 주름져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 주름 선에 맞춰가지고 그냥 어두운 색깔 그냥 에어브러쉬로 뿌렸어. 애매하게 진해 애매하게 색깔도 어둡지도 않고 그렇게 어둡지도 않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 할 거면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보일 수 있게. 한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주름이 어떻게 졌는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선 몇 개 끄어놓은 것 같아. 주름이 아니라. 그리고 선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선이 너무 못났다. 다리 이거 뭐야 이거는. 다리 지워주고 종아리 형태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겠네. 여기 살짝 바진 밑단 쪽은 그래도 살짝 주름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게 뭐 스판도 아니고 그 스타킹도 아니고 이렇게 주름을 살짝씩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만 좀 정확하게 넣고 아까처럼 그 중구난방하고 이상하게 넣은 명암만 제대로 넣어줬을 뿐인데 그림이 확 살아나죠. 저런 정장바지는 인체 라인에 맞게 그려주는 건가요? 이게 바지마다 달라요. 좀 통이 좁은 거 있죠. 뭐 학생 요즘 학생들은 통 좁잖아. 통 좁은 그런 바지들은 좀 라인 맞춰서 그리고 통 넓은 바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넓게 그려서 라인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 연습이 되게 심각해 보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분 거 볼게요. 응? 아, 마지막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마지막 분인 줄 알았네. 아이고, 귀여운 팬아트. 고맙습니다. 팬아트가 너무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박지님. 유튜브에서 피드백 방송 보다가 신청해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두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많이 못 그립니다. 이해해주세요.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 없는지라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이번 달 말, 두 번째는 이번 달 초, 세 번째는 저번 달에 그린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생방 전에 후다닥 그린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아직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모자라서 대부분 다 지저분해요. 완성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분위기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피드백 해주세요. 그림을 닥치는 대로 그리고 있긴 한데 자꾸 그림체가 바뀌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다른 사람 그림을 보면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직 미숙해서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너그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드백 방송 많이 많이 해주시고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박진님 너무 잘생겼어요. 거의 박보검이랑 흡사한 것 같아요. 아우 되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마지막 한마디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냈습니다. 아, 나도 박보검 씨처럼 잘생기고 싶다! 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더 지저분하다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냥 지저분한 건데? 이 사람에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너의 당신에게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당신은 지저분할 거야. 당신의 그림은.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지저분한 걸 타고났어요. 그림 그리는 스타일 자체가 깨끗해질 수 없는 스타일이야. 지저분하게 그리는 스타일을 타고났어. 물론 이거는 스타일을 바꾸면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스타일을 하는 이상 깨끗한 그림은 포기해야 돼요. 지저분하면서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쪽으로 밀어나가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인데 깨끗하게 그리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목이 좀 많이 굵네요. 그리고 귀 지금 여기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잘라먹었어. 귀 여기까지 내려줘야 돼요. 네, 눈곱과 입끝의 거리 여기까지 내려주시고 목이 너무 굵어. 목이 눈도 지금 너무 튀어나왔어요. 거의 동양인이야 지금. 뭐 눈 튀어나온 거 서양인을 그린 것 같은데 서양인이면 좀 더 눈을 안쪽으로 넣어줘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리는 만큼 의사 쪽에서 조금 채워나갔으면 좋겠는데 브러쉬를 뭐 쓰는 거지? 이거 그리신 분 계실까요? 브러쉬 어떤 거 써요? 수채화 브러쉬 쓰는 거 같고 수채화 쪽 그쪽 브러쉬 쓰는 거 같은데 엔간하면 브러쉬 쓸 때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그냥 아무런 텍스처 없는 브러쉬 말고 텍스처 있는 거 쓰세요. 이런 스타일을 할 거면 텍스처 있는 거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데생연필이라는 브러쉬거든요. 딱 이런 텍스처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보면 선이 내가 이렇게 겹쳐져. 이런 스타일을 그릴 때 저런 종류의 겹쳐지면서도 좀 텍스처가 있는 그런 브러쉬가 좀 잘 먹힙니다. 그리기 좋아요.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색깔 넣고 좀 이제 밝게 좀 넣어볼까?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식으로 빛을 좀 위에서 여기 이렇게 내려지는 걸로 해볼게요. 이제 피부도 한 여기 이렇게 하면 좋겠네.
낮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텍스처에다가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브러쉬로 이렇게 묘사를 좀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 너무 진하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 같은 묘사를 살짝씩 넣어도 좋을 것 같아. 제일 어두운 부분만 살짝씩 선 마치 선처럼 느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분의 그림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되게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그죠? 이 상태 좀 애매해. 살짝 되게 미완성 느낌도 나고 애매해요. 깔끔해. 그 뭐지, 지저분한 스타일인데 완전히 완성돼 보이지도 않고. 이러면 분명 그 이분의 스타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완성돼 보이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완성돼 뭐지? 좀 미완성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 지저분한 것도 좀 스타일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스타일을 좀 연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 이 드로잉이 너무 딸린다. 친구야. 드로잉이 너무 딸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손. 손 그냥 이건데? 이건데? 검 쥐고 있는 거 맞냐? 드로잉 너무 딸려. 이런 그림 그리기 전에 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먼저 하세요. 선으로. 이런 식으로 막 선으로 그리는 그림 먼저 하세요. 일단 형태력부터 좀 지켜야 될 것 같아. 형태력.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거. 아이고, 나나 남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학화순님, 아이고 호스님 고맙습니다. 잘못 눌렀네. 먼저 좀 드로잉을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 그리기 전에 드로잉이 너무 딸려요. 드로잉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묘사하는 것도 완성된 묘사를 할 수가 없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페나트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다음 거, 마지막 문구 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귀엽네. 안녕하세요 박진님, 어제 웹툰이랑 그림 보냈다가 멘탈 털려서 잠도 설친 유리멘탈인 학생입니다. 어제 나한테 객관했나봐. 아 진짜 어제 피드백 들으면서 저도 웹툰 스토리가 아 갑자기 웹툰이란 단어한테 미안해진데 제가 들어도 개 쌉소리거든요. 아 어제 웹툰 보낸 사람이구나. 사실 어제 멘탈 털리고서 멘탈부터 강해지고 돌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안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전체적으로 이상한 점 알려주세요. 명암 인체를 중심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림 그리면서 알게 되었는데 박진님이 눈이 엄청 예쁘세요.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꼭 사진을 보고 그린 것 같네요. 자기 사진을 그린 건가? 이거 혹시 그리신 분 계시나요? 혹시 자기 사진을 그린 건가요? 자기 사진 그린 것 같은데 꼭? 그리신 분 계실까요? 자, 그러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사진을 보면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인체 그거를 이제 사진을 딱 봐도 그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나 현실적이야. 뭐 다리라든가 팔 이런 거 묘사 그 탈 형태를 그려놓은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체 뭐 비율이나 그런 거는 뭘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외의 것들로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게 귀가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좀 여기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유독 귀가 좀 작은 걸 수도 있어. 아무래도 사진을 보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게 통상적인 그건 아니에요. 아마 카메라의 2시가 좀 크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작게 나온 걸 거야. 영상 아니네? 아, 1,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사진 보고 그린 거여가지고 딱히 뭐라 할 게 없는데? 아, 1,000원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지? 사진 보고 그린 건데, 인체 명암을 중심적으로 알려달라고? 사진 보고 그린 거라서 인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명암도 아마 사진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넣은 거겠죠? 할 말이 없구만. 다만 이제 머리카락 있잖아. 이거를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은 아 잠깐만 이게 코를 조금만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거든? 코가 너무 없어 이 상태에서. 콧대를 조금만 높여주자.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가지고 아 이쪽으로 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귀랑 얼굴이랑 이게 완전히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평면적이야 내 얼굴이. 이런 식으로 좀 빛을 이렇게 좀 넣었어야 될 것 같아.
물론 사진에서는 이게 역광이었기 역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얼굴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으니까 얼굴 쪽은 좀 역광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보기 좋은 그림으로 흥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것도 좀 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밝은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잔머리 같은 거. 잔머리 같은 거 넣어주면 확실히 좀 머리카락의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이거든? 이런 식으로. 콧대 높이고, 이렇게 머리카락 좀 묘사해주고, 얼굴에 이거 음영 처리 좀 넣어주니까, 갑자기 확 얼굴이 살죠? 그쵸? 갑자기 확 얼굴이 살죠? 좀 우리는 그래도 이제 사진을 기반으로 두대 좀 그림을 그릴 거면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손을 봐주면은 더 좋아요. 우리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굳이 꼭 완전히 고증을 지켜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씩 손 봐서 더 좋게 보이게 해주면 좋겠죠. 눈매도 조금 뚜렷하게 보이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 그림을 친구나 아니면 친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지 마세요. 자기를 이렇게 그렸다고 놀림 받습니다. 그냥 자기 그림 연습으로만 해. 그냥 자기 잘생기고 예쁘게 그렸다고 놀림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보기 좋죠. 그죠? 훨씬 더 보기 좋죠.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죠, 그림. 그죠? 뭔가 그거 같지 않냐? 필터 사진 씌운 거 같지 않냐? 필터 사진 찍은 것 같잖냐. 이게 원래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건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필터 카메라로 찍은 거지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 많았어요. 이번 달 피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 보시느라.
오늘은 그래도 좀 텐션이 안 떨어져서 다행이네. 어제는 좀 많이 슬퍼가지고 텐션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우리 영롱이 갔어. 진짜 갔어. 여기 관에 담았습니다. 여기 영롱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영롱이 시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오늘 비가 와서 못 나갔는데 날씨 좋은 날에 제가 자주 가는 공원에 가서 묻어주려고요. 물론 이체로 묻진 않고요. 영롱이 시체만 가져가서 묻을 겁니다. 그래도 잘 살다 갔다. 응. 밖에서 있었으면 어? 영롱아 갈 때 노잣돈으로 사. 아이고, 오바마 감사합니다. 영롱이가 고맙대요. 어, 씨발 시체 냄새. 영롱아 너 냄새 난다 야. 영롱아 너 냄새 난다. 야! 노잣단은 5만원이 뭐냐? 5만원 던져! 나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영롱아 그래도 잘 살다 갔다 너도. 에. 자 이제 다음 주제를 골라야겠죠. 다음 주제 뭐 할까. 그래 저번에는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되게 역동적이고 두 번째는 되게 공허하고 그런 고독스러운 느낌이 이미지 그런 걸 줬다면 세 번째는 내려봐. 정적인 거는 두 번째 게 정적인 느낌이라서 그거 말고 잠깐만 뭐가 좋을까? 아 그래 좋겠다. 그거 좋겠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아라도 사드세요. 그리고 영롱아 박스님 만나서 고생이 많았을 건데 그래도 행복하게 갔을 거라 믿는다. 고생했고 다음 생에 인연이 있으면 또 보자. 야 나 이제 가는데 만원이 씨발 뒤질래? 더 안 내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조금 무서운 걸 해볼까? 다음 주제 무서운 거 해볼까? 죽어서도 인성을 부리다니 키키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라도 주마.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용롱아 그래도 저번에 너 챙겨주셨다. 아이 고마워. 다음 주엔 좀 무서운 거 할까요? 여러분 어때 무서운 거 괜찮아? 영롱아 너 욕심이 많은 거 보니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 허나. 신강 깨냐고. 네 무서운 걸로 하자 그러면. 무서운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뭐 귀신이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소우 같은 것도 괜찮고 무서운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아, 제가 아니다.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 포괄적이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이거는 그 실제 제가 입시 미술을 할 때 받았던 주제긴 한데 이거를 한 번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인형을 주었는데 그 인형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인형을 주었는데 그 인형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제 제가 상명대학교 입시할 때 실제 시험 주제였어요, 여러분. 아, 예, 꼭 공포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실제 입시 주제였어요. 꼭 공포일 필요 없어요. 무서운 비밀이 숨어져 있었다라긴 한데 그게 꼭 공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제가 시험 쳤을 때 어떤 거였냐면 그 인형을 만지면은 대머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했어. 꼭 공포일 필요는 없습니다. 존나 웃었대. 존나 웃었대. 여러분 궁금가 이건? 아무튼 이번 주제는 어느 날 내가 인형을 주었는데 그 인형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자, 이번 주제로도 열심히 준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호스트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호스팅을 해볼까? 오늘은 우리 오늘은 호스팅을 아이고 아모님은 저번에 해드렸고 오늘은 통깡님에게 호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